재활치료는 질병의 치료와 달리 기능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먼 종착지를 향해 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쯤 서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언제쯤 지팡이 없이 혼자서 걸을 수 있을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모르는 그 길을 기약 없이 걸어야 하는 점이 환자들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재활은 부상과의 싸움이면서도 스스로와의 싸움입니다. 부상 군인들이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활은 장시간 꾸준히 진행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료를 잘해주어도 환자의 의지, 즉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상 자체는 재활 프로그램과 의학이 치료해주겠지만 마음은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겐 짧을 수도 있는 10m 남짓한 병원 복도가 우리 부상군인들에게는 고되고 외로운 행군길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룹이 가지고 있는 로보틱스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엑스블 맥스는 하지가 불편한 환자의 근육 재건이나 관절 운동의 회복을 위한 의료용 착용 로봇입니다. 기존의 재활 기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공간에서 환자가 정해진 모션을 수동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재활에 대한 의지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블 맥스와 같은 의료용 착용 로봇을 입고 재활을 하게 되면 환자가 직접 보행을 하면서 재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재활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엑스블 맥스는 무게중심 조절이나 경량화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느끼는 무게감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고강도 재료, 그다음에 무게중심 이동 등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이제 구현하였습니다.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 부상 군인들에게 저희 엑서블 맥스가 또 하나의 군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군인들의 재활뿐만 아니라 간병 기간 중에 일정 금액의 생계비 지원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부상 군인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e'll walk alongside you every step of the way as you continue to push forward.